김양 선생님의 삼근계입니다. 계, 그렇죠? 우리에게 어떻게 돼? 계율,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그렇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 세 번 근면함이야. 근면함이 세 번 있다. 이게 삼근계거든요. 제가 옛날 대학원 다닐 때 읽었다가 이거 펑펑 운 겁니다. 제가 제일 힘들 때 읽었던 글이에요. 제가 제일 힘들 때, 29. 여러분 또래겠네요. 그때 가장 힘들 때 읽었던 제 글입니다. 이 글인데, 아, 제 글이 아니죠. 글인데, 정현 선생님 글인데, 이걸 읽고, 좀 위로도 많이 받았고, 그렇죠. 힘들었지만, 지나갑니다, 여러분. 힘든 거 지나가요. 지나가. 저도 29에요. 고시원 같은 데서 통장에 300만 원 있었습니다.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대학원 다니고 있고, 정말 고시원에서 인생이, 자, 까마득하더라고.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그때,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위로가 됐는데, 이 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에 이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누구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만남을 갖습니다. 만남. 이몇 번의 만남은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렇죠. 여러분과 나의 만남도 좋은 인연일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인연일 수도 있겠죠. 제가 원하는 건 이제 좋은 인연. 저로 인해서 한국사 성적이 많이 올랐다. 그 인연이면 되는 거죠. 황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5살 나던 때 정약용을 처음 만났습니다. 정약용은 그 당시 청주쟁이로 올려서요, 강진으로 귀향화 했었어요. 강진 귀향화 했었습니다. 이게 신유박해 때죠. 신유박해 때입니다.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겁이 나서 문을 꽁꽁 닫고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천주쟁이를 받아주면 나중에 천주쟁이로 찍힐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받아줬어. 그러니까 할수 없이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유배는 와가지고 먹고는 살아야죠. 근데 밖은 못 나가. 그래서 주막집에 방한 칸 빌려서 기숙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먹고 살려고 이제 알바 같은 거 해야죠. 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유학자니까. 아전 아이 몇 명을 가르쳤나 봐요. 그 아전 아이를 가리킨다는 말을 듣고 황산이 서울에서 온 훌륭한 선생님, 당연히 훌륭하지. 어떤 사람입니까? 정약용 아닙니까? 정조의 오른팔이었던 정약용이 왔는데 아전 아이 몇을 가르친다는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찾아갔대요. 주막집에. 여기서 봐봐, 여러분. 용기가 나야 돼. 여러분, 지금 공무원 공부하고 있잖아. 여러분, 이거 용기가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인강 듣고 있잖아,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용기가 있어야지 바꿀 수 있어요. 자그마한 용기지만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내쳐 찾아가 엉겨주춘 글을 배웠다고 합니다. 7일째 되던 날 다산 선생님이 황산에게 저 끝털이 있는 애한테 오라고 했나 봐. 그러면서 이렇게 했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황산이 당돌하고 정말 대단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머리도 나쁘고 앞뒤도 꼭 막혔고 분별력도 모자랍니다. 그래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산은, 그럼! 할수 있고 말고. 항상 문제는 자기가 민첩하다고 생각하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생긴단다. 그쵸? 할수 있다. 너 멍청하고, 좀 떨어진 애여도 할수 있대. 항상 문제는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놈들한테 문제가 생긴대. 한 번만 보면 척척 암기하는 애들은 여러분 그 뜻을 깊이 음미할 줄 모르니까 금세 잊어버린대. 깊이가 없어. 머리 좋은 놈들은 깊이가 없어. 제목만 주면 글을 지어낸 애들은 똑똑하다고 할수 있지만 저도 모르게 경박해. 지가 똑똑하다고 싸가지가 없어. 들뜨게 돼. 또 한마디만 던져주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곱씹지 않으니까 깊이가 없대. 너처럼 둔한 아이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니?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기는 힘들어도 봐봐요. 이게 힘들잖아. 얇은 바늘로 뚫기는 쉬워도 여러분 물은 쪽쪽쪽 나오잖아. 조금 나오잖아. 근데 아주 큰 끌로 이렇게 쭉 하긴 힘들어도 한번 뚫리면 거침이 없겠죠?
일단 뚫고 나면 웬만해서 막히지 않은 큰 구멍이 뚫려. 꼭 막혔다가 뻥 뚫리면 거칠 것이 없겠지. 미혹한 걸 닦고 또 닦으면 마침내 그 광채가 눈부시게 될 것이다. 그쵸? 얼마나 대단합니까? 똑똑한 애들 별 의미 없다. 너같이 둔한 애가 한번 터지면 끝났다. 여기서 또 대단한 게 여기서 방법을 알려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니? 정현 선생님 얘기합니다. 황산에게. 첫째도 부지런. 둘째도 부지런. 셋째도 부지런. 너는 평생 부지런함이란 글자를 결코 잊지 말도록 해라. 그렇죠? 황산은 스승의 이 가르침을 평생을 두고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승이 시키는 대로만 했대요. 몇 년 동안? 61년 동안. 부지런, 부지런, 부지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삼근계라고 합니다. 삼근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겨서 자네께나 잊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시골 아전 아들이 정약응을 만나면서 조선 최고의 시인이 됩니다.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 돼요. 스승님하고 만날 때 스승님이 알려준 삼근계를 실천하면서. 사람의 인생이 그 만남으로 인해서 변하는 아름다운 순간이죠, 정말. 저는 이 순간 항상 강의하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 이 만남이 새로운 인생, 새롭게 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이 여러분 인생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79강까지 수업을, 기본 수업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만남을 기획하고 있죠. 다 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강의지만 다산 선생님 말처럼 부전히 공부한다면 어느 시험이나 두렵지 않은 실력자가 될 겁니다. 맞서 싸울 수 있을 거예요.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면. 그렇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을. 그렇죠? 노력한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업 들었잖아요. 지금 용기를 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만났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노력하신다면 여러분이 소망한 거 이루어질 겁니다. 오케이. 기본 수업 듣는데 고생하셨고요. 더욱 노력하는 독계한국사 김종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